6B, 4B 많이 사용을 하지만 레이스용 캘리퍼는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는지 한번. 있으니까 비싸겠죠. 뭐 한 천만 원이 넘을 건데. 아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네. 그런 캘리퍼를 썼었어요. 그냥 공도에서 1200만 원짜리를 그 좀 아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그런 거 더스트 실이 없는 더스트 캘리퍼. 실이 없고 그 천만 원 넘어가는 걸 천만 원 넘어가는 거 아 그게 제일 좋다니까 네. 모르잖아요 어렸을 네네. 때는 이게 제일 좋다니까 썼지 네. 일단 요 캘리퍼는 제가 벨로스터 N에 장착을 하고 지난 3월이었죠 네, 네그레이스 130분 네그레이스를 정말 우여곡절 때문에 열심히 정말 가서, 많은 일이 있었죠. 예, 많은 일이 뭐 타이어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그거를 1등을 어떻게 해보고자 열심히 달려서 정말 풀어택을 했던 겁니다. 1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네오테크의 홍준영 연구원. 저는 김영호 과장입니다. 네. 오늘 알쓸서브 12편에서는요. 저희 김영호 과장님이 130분의 네그레이스를 뛴 바로 요 앞에 있는 캘리퍼인데요. 벨로스터 N에 장착돼서 130분의 네그레이스를 뛴 6P 캘리퍼고요. 네오테크의 SF 6P 캘리퍼를 한번 분해를 해서 이 상태가 네그레이스를 뛴 캘리퍼의 상태가 과연 멀쩡한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분해를 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레이스용 캘리퍼들도 있잖아요. 브렘보, 뭐 AP, 알콘, AP 레이싱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저희가 뭐 6B, 4B 많이 사용을 하지만 레이스용 캘리퍼는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는지 한번 있으니까 비싸겠죠. 뭐 한 천만 원이 넘을 건데. 천만 원. 캘리퍼 두 개. 지금까지 앞에 것만 하면은 브렘보가 뭐 GTR이 한 뭐 천에서 1200 사이. 6P 앞에 것만. 거의 뭐 한 다섯 배, 네 배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뭐가 다를까? 네. 너무 궁금했어요, 네. 평소에. 일단은 레이스 전용 캘리퍼 같은 경우에는 극한의 경량화를 실현을 했어요. 이 단조된 소재를 통으로 그냥 깎아요. 그냥 통으로. 이 투피스도 아니고 통으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네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통으로 깎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그 단조 그 금형 단조 금형으로 꽝 찍는 경우가 있죠. 아. 근데 그렇게 되면 단조 금형도 비용이 너무 비싸고 이걸 소재를 통으로 깎으면 이제 가공 시간이 엄청 많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단가가 높아지는 제조 단가가 높아지는 천만 원 이상 가버리게 되는 그렇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겠지만 제조만 봤을 때도 이제 기본적으로 제조 단가가 높다. 그래서 그런 단조 모노블럭을 통해서 이제 완전 경량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영상에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 그냥 살이 다 빠져 있어요. 구멍이 막 숭숭 나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단 1g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경량화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고온 브레이킹이 계속 풀브레이킹을 들어가게 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고온으로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냉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캘리퍼들은 이 캘리퍼에 약간 냉각 그 핀처럼 이렇게 뚱뚱뚱 뚫려 있고 네, 튀어나온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캘리퍼의 피스톤에 이제 구멍이 이렇게 송송송송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피스톤이 받는 열을 조금 더 방출을 해주기 위해서 면적을 조금 더 넓혀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에어홀이 뚫려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더스트 실의 유무. 지금 보시면은 저희 단조 캘리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 안쪽에 더스트 피스톤 가장자리에 더스트 실이 있습니다. 근데 레이스용 같은 경우에는 이 더스트 실이 없어요. 그렇죠. 네, 왜 없냐? 이 너무 고온으로 계속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 실이 타버려요. 그렇죠.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이게 타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겉에 더스트 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피스톤 안쪽에 그 와이퍼 실이 하나 더 추가된
이 안쪽에 실이 두 개가 들어간 캘리퍼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 더스트 실이 없는 캘리퍼 같은 경우에는 오버홀을 자주 해줘야 돼요. 거의 말 그대로 뭐, 한 번 타고 청소해야죠. 네, 경기용이다 보니까 그냥 한 경기 뛰고 분해해서 청소하고 네, 청소하고 뭐 바꿔주고 피스톤을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주기적인 빠른 그 오버홀이 필요한 거죠. 사실상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네. 그런 캘리퍼를 썼었어요. 그냥 공도에서 1200만 원짜리를 그 좀 아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그런 거 더스트 실이 없는 더스트 실이 없고 그 천만 원 넘어가는 걸 천만 원 넘어가는 아 그게 제일 좋다니까 네. 모르잖아요 어렸을 네네. 때는 이게 제일 좋다니까 썼지 네. 근데 고착이 너무 심한 거야 근데 뭐 아무도 뭐 이게 원래 이렇다고 알려주지 않았지 그래서 뭐 AS 받고 뭐 이게 왜 이런가 막 이제 진상 좀 항의도 하고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원래 그렇게 나온 거였어요. 먼지 많은 데서 타면 한 번 타고 분해해서 청소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걸 내가 타보니까 불가능이야. 그쵸. 거의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들이 말로만 듣던 차 집에 고이 모셔놨다가 경기장에 캐리어로 싣고 가서 잠깐 타고 다시 가져와서 저 우리 분해 청소하시는 분들 네. 아니면은 거의 무슨 RC카 하듯이 가볍게 이제 갔다 와서 분해 청소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 불가능이다. 네. 그래서 이제 목적에 맞는 캘리퍼 선택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뭐 아무리 좋은 캘리퍼더라도 매일 오버홀을 안 하면 매번 오버홀을 안 하면 계속 이제 내구성이 떨어질 거고 그렇죠.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네.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공도용으로 쓰거나 일반적인 이제 튜닝용 캘리퍼에는 더스트 실이 들어가서 좀 더 이제 내구성을 확보를 하고 오염이 덜 되게 확보를 하고 좀 더 장기간 사용을 가능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더스트 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더스트 실도 이게 더스트 실이 있는 모델들도 더스트 실에 대한 온도가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뭐 자, 내 경험상 네. 뭐 모비스 현대에서 순정으로 들어가는 뭐 젠쿠 브렘보나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캘리퍼 온도를 항상 레이스할 때 측정을 하니까 네. 캘리퍼 온도가 뭐 한 250도만 가도 200도 초반만 가도 더스트 실이 바로 다 타버리고 그래서 난 심지어 젠코 브렘보를 쓸 때 더스트 실을 뺐어 어차피 바로 타기 때문에 더스트 실 없이 탔지 모르니까 그리고 CTSV 같은 것도 썼을 때 CTSV는 뭐 200도 후반 가버리면 더스트 실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낫네요 네, 조금 더 버티죠. 비싼 거니까 근데 또 이제 더스트 실이 있으면서도 각 뭐 브랜드별로 뭐 조금 더 스트릭트 버전이지만 레이스 대용이 가능한 캘리퍼 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뭐 400도까지도 견딘다고도 하고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 내구 레이스를 전력 질주한 저희 네오테크의 SF6P 바로 요 캘리퍼인데요. 이 캘리퍼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캘리퍼는 제가 벨로스터 N에 장착을 하고 지난 3월이었죠. 네, 내구 레이스 130분 내구 레이스를 정말 우여곡절 때문에 열심히 정말 가서, 많은 일이 있었죠. 네, 많은 일이 뭐 타이어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그거를 1등을 어떻게 해보고자 열심히 달려서 정말 풀어트를 했던 근데 제가 뉴필드를 뭐 여러 브랜드 걸 테스트를 하면은 단조랑 주조 차이가 레이스 한 15분 정도 지나가면 좀씩 차이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주조들은 확실히 이렇게 압이 좀 바뀐다. 왜냐면 바디가 팽창되기 때문에. 네. 단조는 뭐 레이스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일정하게 나와서 컨트롤하기가 되게 편하다. 당연히 뭐 패드면이 크니까 제동력은 훨씬 뛰어나고요. 그래서 요 캘리퍼를 직접 한번 제가 뜯어서 가져왔어요. 저희 회사에서 분해를 하면서 정말 나는 좋았는데 실제로 좋나를 분해를 한번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뭐 그 더스트 실의 상태라든지 탔는지 혹시나 타서 이제 찢어졌는지 아니면은 뭐 피스톤에 마모가 있거나 이제 다른 뭐 오일 실이 뭐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6P 캘리퍼 분해를 마쳤습니다. 네. 일단은 캘리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더스트실이 있는 캘리퍼 같은 경우에는 더스트실의 그 파손 유무예요. 살아남았느냐? 네, 살아남았느냐. 그 130분의 내구 레이스에서 그 고온을 견뎌냈는가. 그렇죠. 이게 찢어지거나 뚫리거나 타버리거나. 하게 되면 타버리면 이제 바로 피스톤에 데미지가 가고 오염이 되고 스크래치가 생기면서 뭐 고착이 되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좀 더 확대를 해서 더스트실과 피스톤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스트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봤을 때 표면이 타게 되면은 이렇게 푸석푸석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고무 가루들이 나오는데 지금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거의 그 초기의 고무 느낌이고 살짝 이제 변형은 있어요. 이 피스톤이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눌리고 그러니까 약간 눌린 자국이 있기는 한데 뭐 실이 터지거나 찢어지거나 타거나 한 거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네. 보면은 정상이네. 네. 다 멀쩡하고 큰 실도 멀쩡하고요. 그리고 큰 실도 뭐 조금 이제 까슬까슬은 해요. 약간 이 살튼 것처럼. 그런데 이게 뭐 푸석푸석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고무 재질에 그 탄력은 남아 있으면서 이 표면에만 살짝 고무 가루가 있는 듯한 느낌? 지금 뭐 반대편 더스트 실들도 다 멀쩡하죠? 멀쩡하네. 네. 그럼 피스톤은 어때요? 네. 지금 이 표면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조금 이제 움직인 자국이 있어요. 살짝 하나. 그리고 깨끗합니다. 뭐 기스나 이런 것도 없고. 네. 뭐 당연히 깊은, 데미지도 없고. 네. 이게 그 고착이 될 만큼 깊은 뭐 스크래치나 그런 거는 발견을 할 수가 없네요. 요 이제 작동하는 요 안에 실이 들어 있는데 그 실이 닿는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움직인 자국은 있어요. 이렇게. 물결처럼. 근데 이게 보통 고착이 된 피스톤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기존에. 어때요 그럼 상태가? 그럼 이렇게 세로줄이 깊게 움푹 파여있어 이렇게. 아 우리 그럼 요즘 많이 이슈되어 있는 엔진 그 이렇게 스크래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네. 여기 이제 이물질이 더스트 실이 찢어지면 고기로 이물질이 막 파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캘리퍼 그 벽면과 실린더 벽면과 피스톤 사이에 끼면서 이렇게 쭉쭉 하면서 스크래치가 깊게 생기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뭐 없어요. 아주 정상이다. 네. 네. 130분? 다시 그럼 나 조립해서 쓰면 되겠네. 그렇죠. 다시 써도 됩니다. 재활용. 네, 재활용. 아직 뭐 이거 한 130분만 뛴 거잖아요. 그게 130분... 공도 주행을 좀 하시긴 하셨죠. 네, 130분 내구 레이스가 되게 어떻게 보면 짧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되게 편하게 비교할 수 있게 이제 패드가 뭐 제가 이번에 썼던 거는 그 페로도에서 우노라는 패드예요. 네구레이스 전용 패드죠. 소음 굉장히 크고 열 굉장히 많고 하지만 네구레이스를 쓸 수 있다 해서 뭐 8시간 내구 때 가장 많이 쓰고 있죠. 뭐 이 패드가 마모율이 얼마나 좋냐면 뭐 제네시스 쿠페 레이스카들이 보통 패드 한 세트 가지고 1년을 타요. 1년이면 한 7경기? 7경기. 공도만 타는 친구들 한 8만 키로. 8만 키로. 네. 이 패드가 한 반이 달았어요. 130분 동안. 130분 동안. 계속 열을 받고 풀브레이킹하고 그렇죠. 네, 열을 받고. 열을 식힐 시간이 없고 네. 특히나 이번 주행에서 이렇게 그 주행 코스가 영암 풀코스였는데 네. 많이 흔히 오해하시기를 인재가 그 내리막 풀브레이킹 때문에 데미지가 더 크다 네. 오해를 하시는데 내리막 풀브레이킹은 거동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차가 네. 아무래도 정말 100% 풀브레이킹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암이 그 코스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첫 번째 풀브레이크 네. 다시 뭐 230km 이상 가속하다 풀브레이크 다시 200km 가다 풀브레이크 3연타 브레이크 하면은 패드들이 거의 다 막 바삭바삭 타버릴 정도니까 근데 그런 레이스를 하고 패드가 뭐 한 반 정도 달아졌는데 여튼 뭐 공도차로는 4만 km 이상 탄 거죠. 그렇죠. 뭐 다른 레이스카라면 반 시즌 정도 소화를 한 거고 너무 멀쩡해서 다시 잘 조립해서 놨으면 되겠네. 그러면은 이 캘리퍼는 그거 같아요. 뭐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네. 레이스 전용 캘리퍼 아니지 않냐? 네. 아니에요.
그쵸? 당연하죠. 더스트 실이 있고 레이스 전용 캘리퍼는 쓸 수가 없어요. 써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제 말 공감하실 거예요. 그건 진짜 경기용 차량에만. 네. 공도에서는 뭐 한 달 타고 뭐 오버홀 그걸 계속 분해하고. 근데 역시나 더스트 커버가 있는 공도용 스트리트, 뭐 어떻게 보면 하이 퍼포먼스 스트리트 네. 캘리퍼라서 레이스 전용 캘리퍼는 아니다. 하지만 레이스가 가능한 그쵸. 캘리퍼다.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레이스 많이 하는 레이스 카들이 쓰고 있는 실제 캘리퍼들 네. 레이스 전용 캘리퍼는 저는 뭐가 있으려나? 레이스 카 중에? 레이스 카 중에? 일단 슈퍼레이스에서 젠쿱들이 가장 선호하는 캘리퍼는 순정 젠쿱 브랜보 더스트 커버 다 타버리니까 그냥 빼버린 채로 쓰고 CTS-V 4P 역시나 더스트 커버 있는 공 스트리트용 캘리퍼고 네. 하지만 이 고무 온도가 좀 더 영역이 높다. 네. 뭐 브렘보 GT도 요즘 좀 쓰고 있죠. 그것도 역시 더스트 커버가 있는 공도용 캘리퍼. 그래서 레이스 전용 캘리퍼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운영이 좀 어려워서 그렇죠. 이렇게 레이스 대용 캘리퍼들을 레이스가 가능한 공도용 캘리퍼를 써보면 어떨까? 저 이거 너무 좋아서 지금 벨로스텐에 몇 인치 휠 쓰시고 18인치요. 18 쓰고 네. 근데 이제 좀 그 옵셋이 좀 있는 거죠. 그죠. 9J. 네, 9J. 9J. 그래서 이제 옵셋이 좀 큰 휠, 좀 이제 경기용 휠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 타이어 사이즈를 좀 큰 타이어를 쓸 수 있는 휠에는 이제 들어가는 사이즈고. 그렇죠. 무난하게 저 보니까 뭐 많은 의외로 또 저 레이스 끝나니까 이게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뭐 베라크루 아니 이번에 좀 펠리세이드. 네. 펠리세이드에도 허브 스페이스 15mm 넣으면 들어가고 네. 뭐 스팅어나 이런 거는 그냥 들어가고 뭐 아반떼에도 18인치 허브 스페이스 넣으면 들어가고 그래서 뭐 괜찮은 대안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아이스 서브 12편은 여기까지고요. 너무 어려웠어. 네, 처음 첫 출연이셔서 또 많이 좀 버벅거리셨을 수도 있는데 네. 또 이게 이제 좀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아니 뭐 계속 오라고? 그러셔야 될 거예요. 네. 네. 다음 아이스 서브 13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아이스 서브 페이지, 네오테크 페이지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가 이쪽이었나? 좋아요가 이쪽이고 구독이 이쪽인가? 꼭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거 알고 싶어요 하는 네. 부분들 뭐 쇼업쇼버나 아니면 브레이크 관련된 하차 관련된 아니면 그 뭐 외적인 것도 댓글 남겨 주시면은 저희가 또 유익한 정보. 네. 튜닝 하실 때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되는 내용들을 영상에 담아서 다음 아이스 서브 영상에 담아드리겠습니다. 담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